자, 이상현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잠깐 이동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같은 언론인으로서 지난주 금요일 잠깐 보셨죠? 아, 청문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언론 속에서 성장한 사람 아닙니까? 동아일보 기자로 25년 했다 그러던데 언론 종사자가 어떻게 한국의 언론을 짓밟고 이렇게 왜곡시키고 조작하려고 하는 마치 게벨스 같은 위치에 올라가는데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느냐. 이 문제에 국민들이 분노를 느낀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지금 한국을 떠나 있습니다만 과거에 한국일보 기자하셨던 이상현 특파원. 좀 얘기 좀 잠깐만 듣고 싶습니다. 아, 저는 뭐 게벨스나 이런 평가보다는요. 네. 그 한국 국회의 청문회 과정에 대해서 좀 심각한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미국에서 그렇게 청문회를 하면 아무런 증명도 되지 않고 그 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를 정도로 자료도 없고 네. 청문회의 결과가 결국 그 사람의 임명에 영향도 못 끼치는 그런 청문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국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는 인물인데 그냥 네. 임명이 되는 그런 절차나 그런 입법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저히 상식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와 국가에서 통용될 수 없는 문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청문회를 여는 이유는 이 사람이 적합한가, 공직에 적합한가를 그렇지.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네.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의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네. 자격이 없다고 하면은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요. 네. 그 한국은 엄밀한 의미에서 삼권분립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인사를 임명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어 장치가 없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대통령의 휴양지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던데요. 이렇게 자신의 휴양지에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를 불러서 말이죠. 미국 언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바이든이 외교 정책 가운데 성공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네. 중동 문제에서 이제 인권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포기하고 사우디에 매달려서 이제 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비난을 받았죠.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같은 데서도 원칙도 없이 하다가 또 신뢰를 잃어버렸고, 우크라이나 네. 전쟁 개입도 또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네. 근데 미국 언론들이 단 한 가지 잘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한국과 일본을 화해시켜서 아. 화해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아, 그래요? 네. 네. 인도아시아 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 하나 정도가 이제 잘한 외교 전략인데 네. 이번 회담도 그런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윤석열 네. 대통령이 혁혁한 공로를 세운 거죠. 강제동원 해법을 완전히 철회하고 그렇죠? 그 결정적인 미국 언론도 네. 미국 언론도 윤석열 대통령이 양보를 해서 풀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죠. 네.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잘한 거죠. 네. 한국과 일본의 국익 차원에서는 의문점이 남는 부분입니다. 네. 뉴욕타임스 같은 이제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이 이번 만남을 훌륭한 이제 회담이라고 평가했지만, 네. 지속 가능할지가 의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군요. 네. 무엇보다 이제 한국하고 일본에서 외교적 융통성을 좀 부여해서 네. 중국하고 좀 마찰을 빚지 않아야 하는데 미국 측의 그립이 너무 세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있지 않았을까? 네. 이제 바이든 본인 자신의 재선도 좀 불투명하고요. 네. 한국하고 일본도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번 회담에 이유를 찾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는 조 바이든이 나름대로 성공을 했지만 한국을 이용해서요. 그러나 이 지금 말씀하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것이 미국 언론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국 중국 견제가 언제 깨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든가, 그죠? 그러면은 네, 미국도 정권 교체가 곧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 미국도 이루어질 수 있고. 아. 그렇습니다. 네. 공화당에서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갈지도 의문스럽죠? 어떻습니까? 아마 당장 해결될 겁니다. 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이거 정말 그 이렇게 한국과 일본을 엮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네. 오래된 전략입니다. 아. 오바마 때도 그랬고요. 네. 더 오래 올라가면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이런 전략들이 나온 겁니다. 네.
공모부에서 큰 판을 짜지만 이것을 선호하는 것은 분명히 민주당 정권이고요. 네. 공화당에서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지금 평가가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직접 거래를 했었죠. 제 기억엔 그런 것 같은데요. 북한하고도 직접 했었죠. 맞습니다. 일본을 앞장세워서 이렇게 북한, 러시아. 네, 간접적으로 통치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예. 네, 둘을 엮어서 한 것은 민주당의 오래된 전략이라는 거.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 얘기 좀 할까요? 한국에서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김건희가 빠졌네, 왜 빠졌을까? 여태까지 윤석열 그 해외 순방 가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김건희가 왜 빠졌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한 번에 회담만 마치는 단발성 회담이고요. 네. 그게 실무 방문이라고 하죠. 어. 그리고 양국 회담이 아니고 다자 회담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바쁜 일정에 네. 세 명이 만나서 회담할 시간도 없는데 영부인들이 참석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뭐 본인이 오고 싶다고 고집하면 올 수도 있었겠지만 네. 영부인으로 프로그램도 없는 회담이고 아. 사진 찍을 기회도 없습니다. 아, 사진 그래. 찍을 기회가 뭐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전에 2008년도에 MB가 갔을 때는 김용 여사가 같이 갔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양국 정상회담이었고 부부 만찬, 골프 같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격식이 좀 달랐죠. 아, 또 하나 일본 총리 부인이 오지 않아서 오기 힘든 것도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 부인이 이런 회담을 잘 안 따라다녀요. 아. 지난해 기시다 총리 미국 방문할 때도 안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질 바이든 여사가 지난 4월에 별도로 초청을 해서 되게 화제가 됐었죠. 아 그래요. 백악관에서 벚꽃나무도 심고 막 그때 굉장히 미국 일본의 예, 기억납니다. 상징하는 네네 그런 행사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혼자 가기는 좀 어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따로 가서 뭐 저 대사관 측하고 얘기해서 교민들 만남이라든가 뭐 어디 뭐 전시회도 갖고 그러지 왜 안 했나요? 그거 왜 안 했는지 아마 한국에서 취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곳에서 보기에는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한번 전에 갔으니까 뭐 또 그런 건가? 아니 그래서 또 하부집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 그 김건희의 실버마크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이거는 국가 재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실버 마크를 받는 영부인 네.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인계가 되는 겁니다. 아. 개인기 아니죠. 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그 계정 그대로 인계가 됩니다. 네.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도 예산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 네. 소셜 미디어 담당 직원이 합니다. 아. 그러니까 국가 재산이죠. 아, 그렇군요. 네, 개인이 가서 뭐 받아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외교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영부인실에서 직접 트위터에 받아오는 거고 계속 그렇게 인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인계가 되는 거고 이번에 한국이 받은 거랑은 다른 거죠. 아 상당히 개념 자체가 틀리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얘기가 나왔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자 다시 한미일 정상회의를 좀 돌아가서요. 그러면 이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바이든의 성과 중에 꼽는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을 화해시킨 것이다. 그럼 향후 바이든 대선에 있어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런 분 좀 얻는 이익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 현재 그래요? 대통령이 재선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는 건 좀 위험한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그나마 이만큼이나 40%에서 버티고 있는 이유를 네.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 반도체 법안 같은 정책들을 내서 네.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은 우방국들에게 거의 팔을 비틀어서 투자를 강요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좀 안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지지율이 이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인들에게 일본과 한국의 안보 문제는 큰 관심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결국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네. 미국 바이든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라는 화두입니다. 한일 정상을 옆에 세워놓고 네. 봐라. 반도체, 전기체 같은 분야에서 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달리는 한국과 일본이 나를 계속 지원할 거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아... 그게 가장 큰 실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를 불렀군요. 윤석열 그냥 깜짝 놀라게. 무엇보다 다음 이번 주에 네. 한국 시간은 이번 주부터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타이밍이 절묘하죠. 네. 네. 미리 이제 민주당으로서 대선 후보로서 이제 기선 제압을 하는 거죠. 아, 너무나 고맙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전략적인 시점에 아주 전략적인 외교 행사를 가졌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 얻는 이득은 좀 어떻게 거기서 보실 때는 한국이 얻는 이득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 내 보수 지지층들한테 MB에 이어서 사상 두 번째로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받은 대통령이다. 네. 라는 홍보가 가능하겠죠. 아, 그걸 준 거군요. 너 와서 돌격대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들 같은 경우도 일부 언론들은 이번 회담을 보다면서요. 네. 지지율이 낮아서 정치적 위기에 놓여 있는 세 명의 지도자들이 외교로 반전을 꾀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좀 읽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아서 정치적 위기에 빠져 있는 세 명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외교적 이벤트를 통해서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외교적 행사라고 보는 거고요. 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지층들을 단합시키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익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뭐 실질적인으로는 지금 나온 것 중에 합의된 내용도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참 평가하기도 뭐하고 지금으로 봐서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그 회담 영상을 보면요. 이상현 기자께서도 그 미일 정상 간의 개인적인 친밀감이 상당히 느껴지던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상 3명이 또 보여지는 모습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마디로 좀 평가를 하자면요. 회담 영상과 보도를 다 봤는데요. 미국 주연, 일본 조연, 한국 엑스트라 같은 상황이 너무 자주 연출됐습니다. 아, 그래요?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부를 때는 조라고 불렀습니다. 조? 네, 퍼스트네임을 부른 거죠. 되게 친숙한 친구끼리 부르는 내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부를 때는 프레지던 윤 대통령이라고 이제 확실히 거리감을 뒀죠. 네. 워싱턴 포스트가 이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그만큼 이제 삼국의 거리를 이제 알려준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이제 세 명이 걸어간 뒷모습, 뭐 많이 한국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걸어가면서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시다 총리의 등하고 어깨를 계속 쓰다듬습니다. 봤습니다. 네. 그 대신에 왼쪽에는 윤석열 대통령 손 아예 굳은 자세로 잡고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명의 친한 친구가 옆집에 사는 그냥 이웃 불러놓고 노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좀 어색한 분위기가 많이 연출됐죠. 이게 삼국의 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군요. 자, 한국의 현지 국민들은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나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한데 정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뭐 이런 캠프 데이비드 초청에 무슨 역사적 의미 있다고 이제 포장을 하는데 그게 뭐 중요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난번 국빈 방문에서도 뭐 제대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결과가 없었고 일본 총리까지 같이 만나야 되는 분위기도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 한국에서 전략이 없는 외교, 알맹이 없는 외교를 하니까 한국 국민은 물론이고 이곳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도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민들은 아무래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제적 위상이 올라갈 때 가장 박수치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이런 회담을 거치면 어떤 성과나 자긍심이 생겨야 되는데 계속 너무 선언적이고 알맹이 없는 결과만 나오니까요. 그렇군요. 자, 우리 저 뉴스버스에 기사를 쓰신 걸 제가 봤는데 미국에서는 그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에 대해서 행정부 조례가 이런 준칙이 있어서 대내 활동을 철저히 관리한다 그러대요. 네,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합니다. 백악관 조례에 따라서 영부인 오피스가 별도로 있고요. 한국엔 제2부속실이 있다 없어졌죠. 이제 그 영부인 오피스가 있고 법률에 따라 직원만 20명이 넘습니다. 20명이나 돼요? 30명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대단하군요. 네,
그럼요. 근데 이들에 대한 급여는 물론이고요. 네. 여행 경비, 어느 호텔에서 잤는지, 네. 어느 밥을 먹었는지, 파티는 어떤 파티를 열었는지, 네. 어떤 행사에 참여했는지, 이 모든 예산 경비를 국무부 예산국하고 연방의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론사가 정보 공개를 하면요. 네. 어떻게 썼는지 다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제 명목도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청와대 예. 옛날 청와대 돼 있었고 네. 검찰에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미국에서는 영부인 옷 하나도 예산 통제 아니면 사지 못합니다. 명품 살 때도 그렇겠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로라 부시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 부인 로라 부시 같은 여사 같은 건 자기 회고록이에요. 네. 제가 제일 비싼 옷이 8,500불짜리 옷이었는데 어, 예. 내 돈으로 샀다. 이렇게 회고록에 쓸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시하고 예산을 통해서 통제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상한 기자께서는. 영부인도 감시의 대상인 거죠. 아,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상당히. 영부인은, 네. 영부인은 법적으로는 선출직이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대외활동 같은 경우도 네.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서 할 경우 철저하게 어디에 썼는지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공적인 활동에 대한 예산은 지원하되 네. 그 결과는 철저히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인물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적인 인물이죠. 네. 뭐 선출직은 아니지만 네.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하느냐 문제인 거죠. 네. 하지만 일단 규정이 된 이상은 법적인 책임과 예산의 관리는 확실히 하는 것이 이 법치주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진짜 그 한국처럼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의 주요 도로가 갑자기 게이트가 바뀌었다. 글로. 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것이. 그건 가장 대표적인 이해 충돌이고요. 네. 자기가 바꾸지 않았더라도 네. 거절하거나 자기 땅을 팔겠죠. 당연하죠. 그래야 되는 거죠. 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네. 언론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고요. 아니 한국도 별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좀 연구를 해봤는데 네. 정말 권력이 그렇게 할 경우는 정말 네. 예전에 아니면 시골 네. 아주 그냥 농촌 아니면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것도 다 이제 드러나서 처벌을 받았고요. 그렇겠죠. 네. 참. 자, 마지막으로요. 저, 그, 한국에 지금 이제 박정원 대령이라고 지금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는데 기사 많이 보셨죠, 특파원님? 네네. 이 사실상 가장 정의로운 군인이다. 이렇게 용기 있는 군인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세간의 평이 압도적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지금 한국 국방부라든가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거든요. 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미국이야말로 정말 이런 정의로운 군인들이 나라를 구하고 네. 군인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예. 네, 뭐 저 코로나 때 뭐 네. 함장 크로저 함장 얘기도 있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아마 펜타곤 페이퍼 사건인데요. 네. 1971년에 이제 베트남 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치인들과 대통령들이 네.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은 이제 완전히 폭로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래서 근데 그 폭로 역시 군인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 불의한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도에서 이제 대니얼 에스버그라고 하는 국방부 직원이 유출을 한 거죠. 아 네. 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베트남전 종전도 앞당겨졌고 네. 무엇보다 권력에 대한 감시하고 또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그런 점이 역설을 되면서 국민들에게 네. 알려지면서 미국의 현대사를 바꾼 역사적 사건이 이제 됐습니다. 아 현대사를 바꿨어요.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불의한 사건을 은폐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한국 박정원 대령 사건과 유사한데요. 네.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닉슨 대통령이 하야를 한 거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수사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고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거지 않습니까? 아예. 근데 이제 펜타곤 페이퍼 사건에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워터게이트 네. 사건이. 펜타곤 페이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닉슨이 우리 정부의 원론에 좌파가 너무 많다 이렇게 패러노이드에 걸린 거죠. 편집증에. 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시하겠다고 하다가 네. 민주당 본부 건물에다가도 그러다가 적발이 됐고 적발된 걸로 좋은데 그 수사에 개입을 한 것이 나중에 네.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테이프에 드러나면서 녹음 테이프에 드러나면서 그 다음 날 사임을 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이 사건이 네. 연결되는 그러니까, 거군요, 이거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군인들 국방부의 폭로가 결국은 권력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을 역설해줬고, 네. 그것을 그것에도 정신을 못 차린 정치인이 네. 결국은 사임하게 된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저는 한국의 박정훈 대령 사건도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문제를 계속 개입하고 은폐하려고 하면 네. 결국 권력의 그 안위에까지 네.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몰락할 수도 있다. 미국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이건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고 이건 진보와 보수와 관련 없는 문제죠. 완전히. 네. 정의로운 군인은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징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보다 더한 좋은 상징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례를 들어서요. 그걸 막으려 했던 닉슨은 끝났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 은폐로 문을 자리에서 내려갔다는 걸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현 기자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활동 기대하겠습니다.